네, 경제현장을 5초 대속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공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환양의 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도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을 통해서 미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신청했죠. 국내에서는 이미 1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렉라자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벌도듬할 수 있을지 이환양의 R&D를 총괄하고 있는 김여룡 사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폐암 치료 신약 이환양이 개발한 건데요. 지금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국내에서 지금 1차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죠?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1월 보험급여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험급여 적용받고. 네. 렉라자 폐암 치료제인데 어떤 제품입니까? 렉라자는 2015년도에 저희 유한이 우리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인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인 제노스코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네. 얀센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제 글로벌 판권 라이센스를 라이센스 아웃 저희가 기술 아웃을 네, 했고요. 얀센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얀센에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렉라자는 상피세포 표면이자라고 하는 EGFR 예, 네. TKI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폐암에서 이런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은 이 약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타겟으로 해서 개발한 약제로서 예. 이미 2021년과 2023년도에 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각각 2차 치료제 그리고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1차 네. 치료제 허가를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허가받고 약 6개월간의 간격을 두고서 보험급여 인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현재는 국내에서는 이런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도 되고 네. 그다음에 치료제로 사용이 널리 되고 있습니다. 네. 1월부터 이제 보험급여가 되고 있다는데 네. 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 급여 적용이 되기 전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상공급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 당시 보험급여 적용도 언제 될지 조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식약처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보험급여하에 투여를 받게 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환자들이 실제로 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을 복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예. 그 허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환자들의 요구에 빨리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무상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게 EAP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EAP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네. 환자에게 동정적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이제 허가된 상황에서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면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환자나 의료진들로부터 뭐 어떤 반응을 얻었습니까? 네. 우선 환자분들은 이게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 5%를 약제비로 이제 그 급여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비용만 하더라도 한 30만 원에 이를 정도의 상당히 고가 약입니다. 5%만 적용해도 부담해도 네. 그렇게 월 30만 원이고요. 월 30만 원. 그리고 네. 보통 이렇게 렉라자와 같은 효과 좋은 약은 그 투여 기간이 평균 한 20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거죠?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했더니 약 저희가 6개월 동안 약 900여 명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요. 900여 분이?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장점은 우선 약을 처방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예.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약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약을 사용했을 때 효능도 직접 경험을 하시고 부작용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 어떤 그 경험을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기간도 예. 얻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내가 경제적 부담 없이 이 약을 투약받을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효과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뭐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 같은 게 혹시 좀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작년 7월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이제 등록되신 분이 제 기억에는 아마 고신대 병원에 오신 60대 남자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고신대 병원에 오신 60대 폐암 환자. 네, 이 환자분은 이제 저희가 접하기로는 처음에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술을 시도를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늑막에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예. 이제 이런 결과를 통보받으시고 정말 망연자실하셨는데 절망하시고 계셨겠는데. 네. 근데 다행히 이렇게 무상 공급되는 효과적인 약이 있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시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효과 좋게 잘 유지가 되시고 있다는 것을 접해서 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국내에서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1차 치료제를 쓰이고 있는데 먼저 개발해서 이 폐암 치료제를 쓰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있습니다. 폐암 치료제가 있잖아요. 네. 역시 급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함께 지금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미 FDA에서 이 병용 치료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한양행보다 먼저 지금 받은 건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어요?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스트라 경쟁자이기도 하고 네, 또 네. 이게 따라잡아야 될 네. 치료제인데 네. 이 약제는 특히 2.8 돌연변이에 지금 투약되는 이 약제는 네. 단독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단독으로도 뭐 만 2년 가깝게 그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병이 억제가 되고 이런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이긴 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특별히 좀 안 좋은 환자군이 있습니다. 예. 예, 뇌전이와 같은 그 중추신경계 침범 환자 그리고 이 EGFR 돌연변이에서도 특정 L858이라는 그런 변이 치환 환자 그래서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환자에서는 이전에 그 타그리소 단독이 조금 한계를 보인 점도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타그리소도 예. 항암 치료하고의 병용요법으로서 좀 더 그 좋은 효과를 입증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병용요법으로. 예, 그래서 네. 이번에 허가도 받게 됐습니다만은 저희 렉나자는 그렇게 예후가 안 좋은 환자군에서도 단독 치료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이전에 입증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인 얀센 리브리반트와 병용 투약했을 때는, 예, 그게 마리포사 임상 시험입니다만은 예. 그 임상 시험에서 타그리소 단독 대비 우월한 성적을 이미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병용요법은 현재 미국 FDA 그리고 유럽 EMA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병용요법 허가 신청이 조금 허가가 날 것으로 언제쯤 기대를 혹시 하십니까? 뭐 지금 저희가 예상키로서는 하여튼 올해 말에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는 그게 네. 이제 허가가 돼야만 네. 글로벌하게 팔리면서 정말 이제 글로벌 블랙버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혹시 뭐 기대하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혹시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선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이제 얀센 측에서 얀센 네, 이렇게 평가를 하기로는 저희 렉나자의 연간 매출이 한 7조 원에 달하지 않겠는가. 7조 원. 그러니까 네. 미국의 신청을 다 허가를 받고 다른 글로벌하게 허가 받아서 네, 전 세계에서 팔린다면. 판매가 됐을 때요. 아, 7조 원. 그런데 네. 지금 항암제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면역 항암제가 한 1년에 33조에 달하는데요. 예. 키투로 달한 약인데 이 약은 여러 암종에 널리 사용되면서도 33조 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폐암의 약 30-40%를 차지하는 EGFR 돌연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저희 렉나자의 매출 예상 규모가 한 7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얀센 측에서 우리 렉나자의 어떤 가능성, 포텐셜을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있다. 파트너인 얀센의 예측에 연간 네. 렉나자 매출이 7조에 달한다면 유한양행이 가져오는 로열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를 실제 유한양행이 볼까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계약상에 있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 10% 정도 됩니까?
하여튼 저희가 어떤 단계마다 받는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계마다 받고 매출에 따른 로열티. 네. 왜냐하면 7조만 해도 실제 이렇게 실현된다면 대단한 매출이 되는 것이고 그 로열티를 얻으면 우리나라 기술 수출에 또 커다란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투자자들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이 뭐 유한장이 지금 랭라자만 있는 건 아닌데 우선 랭라자에 조금 더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뭐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국내에서 저희가 이 랭라자를 이렇게 글로벌 신약으로 네. 개발을 하면서 예. 굉장히 얻은 그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예. 특히 내부에서 이런 글로벌 신약 개발은 사실 국내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국내 약이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배운 어떤 인적 역량과 네. 그동안의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회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저희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걸 기반으로 제2, 제3의 랭라자를 개발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이제 항암 치료제. 항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네. 저희 유한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높은 분야 특히 대사성 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 네. 네. 지방간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면역성 질환들 이런 치료제들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항알레르기성 예. 약제인 YH35324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면역 글로불린 IgE를 직접 결합을 해서 억제를 시키는 약인데요. 예. 이 약이 지금 현재 일상 임상 시험에서 저희 그 경쟁약인 졸레어에 비해서 오말리주맵이라는 약에 비해서 훨씬 성능도 뛰어나고 YH35324 35324 네. 알레르기 네. 네. 부작용도 별로 없어서 예. 저희가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단순한 알레르기성 질환뿐만 아니라 네. 천식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런 데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시킬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R&D 분야에 우리 김 사장님께서 R&D 분야를 총괄하면서 네. 특히 유한양의 특별히 R&D 분야에 더욱 지금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인력도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전환을 좀 한 겁니까 유한양이? 저희 유한양행이 잘 해오던 분야에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예. 예, 그리고 사실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투자하고 예. 그리고 꾸준히 많은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항암제 신약이 굉장히 글로벌 분야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또 신약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항암제에서 여러 가지 특히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중 항체를 비롯한 이런 항체 항암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모든 환자분들이 한 가지 항암제로서 절대로 그 암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로는 정복이 네.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제들, 기전이 다른 항암제들을 병용 치료를 하고 예. 순차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우리 유한 제품의 파이프라인으로 가득 채워서 아주 효과적인 그 글로벌 그 극복 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고요.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5324라는 YH35324. 네. 32367. 32367이라고 하는 YH32367. 네. 이게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중 항체입니다. 이중 항체. 네.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을 하고 거기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포원 비비 헐투 두 가지 항체를 붙인 이중 항체 항암제인데요. 예. 현재 일상 임상 시험에서 다른 외국계 경쟁 회사 제품들은 간 독성이 있어서 많이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어떤 부분에 어떤 암에 특별히 지금 표적 대상을 하고 있는 건 헐투를 과발현하는 유방암, 위암, 담도암, 위암, 담도암. 그리고 또 다른 암종 중에서도 헐투를 과발현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광범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이고 예. 지금 일상 실험 중이 일상 임상 시험 중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언제쯤 일상 결과 나옵니까? 올해 약
9월 달이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일상 임상 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쟁 약품과 비교해서 조금 긍정적인 지금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우선 경쟁 약들은 독성 때문에 자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성 때문에 저희 약제는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여러 환자에서 아주 희망적인 그 종양이 줄어드는 효과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네요. 저 유한양행이 참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2년만 있으면 창립 100주년이 되는 드물게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2년 후 회사의 모습,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중장기적으로 특히 저희가 설립 100주년을 맞는 2026년도에는 글로벌 50위 기업으로 제약회사로 발돋움을 해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50위. 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하여튼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많이 이뤄내서 매출도 이뤄냅니다만 필요합니다만은 저희 유한양행은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하고 같이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고 유일한 박사님의 창립 이념이 정직과 그리고 성실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서 국민의 건강 그리고 모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이런 것들이 저희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현재 투영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사람 인류하고 그리고 이분들께 이제 건강을 가져다 드려야 된다, 기여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AI든 이런 첨단 기술과 같이 병목을 시켜가지고 접합을 시켜서 하여튼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네,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혁신 신약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글로벌 50위 제약사로 지금 발돋움하겠다는 목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폐암 신약 렉라자로 글로벌 블랙버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한양에게 김여롱 R&D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